엄마가 치마를 안 입다 보니까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세상에 치마를 다 사왔어. 아, 치마 아니야, 엄마. 코트야, 코트. 뭐예요? 코트. 짜뇽. 안녕하세요. 제달고의 짜투리 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한 2, 3일 동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쑥을 캐러 갔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시고, 쑥을 나물 캐러 가더라도 모자 쓰시고 선크림 바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체인지고는 네. 저에게 이거 오다 사왔거든요, 엄마. 이게 집에 많이 있는 코트 같은 거. 엄마가 치마를 안 입다 보니까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세상에 치마를 다 사왔어. 아, 치마 아니야, 엄마. 코트야, 뭐예요? 코트. 코트? 코트 이거 가격도 있어, 엄마. 여기 앞에 그냥 그 아, 우리 중고판으로는. 중고지, 요 앞에. 네, 자, 그거 사온 거야, 엄마. 네. 세상에. 이거 싸, 근데 생각보다. 코트. 아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동네 가게가 있네요. 이걸 사왔네요. 이거 떼어버립시다. 얼마예요, 엄마? 거기가 가격 말해야 되나요? 말해줘요. 아유, 7,000원이나 하네요. 보여줘요. 저기다 보여줘, 엄마. 아유, 쑥을 샀으면 한 보따리를 샀을 텐데 왜 이런 걸 샀습니까? 쑥은 아니고 숲. 그 숲스토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7,000원이면 엄마 입장에서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봅시다. 밑에는 스커트고, 요팔두 개는 파우치, 요 위에 거 조끼로 하고, 요 밑에 치마. 치마는 조금 허리가 너무 크니까 허리 좀 줄여주고, 7,000원짜리 코트가 대변신할 겁니다. 체인지 고! 요 겉은 그냥 뜯었어요. 근데 이거 우라는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자를 건데, 자르고 나면 이게 분리가 돼서 여기 좀 핀을 좀 꼽아 보겠습니다.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가 너무 넓죠? 여기 어깨선에서 2인치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 어깨 라인에서 허리 라인까지 한25 정도. 여기서 굴곡이 약간 경사가 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여기 라인, 요렇게, 요렇게 봐가지고, 그냥 밑단, 여기, 요렇게 봐가질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조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미싱으로 쭉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이 허리 사이즈가 엄청 커요. 보통 아가씨들 25, 6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소매 두 개를 겹쳐가지고 지퍼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은 무늬를 가지 말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쁜 파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마가 완성됐습니다. 허리 줄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켓 이렇게 조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소매 자른 거로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흔옷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장에서 7,000원 주고 샀어요. 산 걸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봤습니다. 3종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고 코트의 대변신 체인지 고!